수첩을 여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수첩과 그 펜이 없으면 그런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뭔가 사람들 앞에 서서 굉장히 낯설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게다가 뭔가 체험이 있으니까 옛날 학교 운동대회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 제가 소중나 여기 토지에는 참 여러 번 와서 소설도 쓰고 그랬는데 그 인연으로 스페인에 다녀왔어요. 제가 다녀온 곳은 레지덴시아데 에스투지안테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을 소개하자면 일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트레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로드가랑 그 살바도르 다리랑의 그 대학 시절? 네, 뭔가 선생이 있는 이야기를 영화로 하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무대가 되는 기숙사가 바로 제가 갔던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머물고 있던 곳이 3층 작은 방이었는데 아래층이 노르가에 다녀서 매일 지나다니면서 저에게 기운을 좀 불어주십사 하고 괜히 말도 걸고 그랬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왔고요. 실은 가기 전에 원서를 내는데 그러나 3대수로 여기서 오르면 스페인에서 신사를 해서 한 명을 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원서를 써서 내기는 했는데 참으로 보잘것없는 내용이었는지 아무래도 이걸로 안 되실 것 같습니다라고 전화를 해주셔서 제가 하루 밤새 그 스페인어 사전을 펴놓고 딱 그 열 줄짜리 그 자기소개서를 장문을 했어요. 내가 그곳에 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용은 나는 돈키호테와 사랑에 빠졌고 돈키호테를 찾으러 가는데 꼭 여기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참 가상했는지 아마도 수업도 수준의 그 글쓰기였을 텐데 그걸 선택을 해주셔서 갔고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때 동교태에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를 찾으러 가야 하기도 했고요. 어쩌면 이 스페인 에전시 갔다 온 것이 제 인생에 대단한 변화를 결과를 주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동교태 앞에 예쁜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예쁜 아이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고 났던데 제가 처음에 동교태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요 동교태의 무대가 되는 남한차 지역에서 어떤 음식을 먹게 됐어요. 작은 레스토랑에서. 그런데 스페인어를 전혀 모를 때였는데 거기에 동키호테 어쩌고 저쩌고라고 써 있었고 음식이 나왔는데 뭔가 고기는 고기지만 뭔지 모르겠는 요리가 나왔어요. 뼈가 다니고 살은 조금 붙어있는 그걸 먹고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동키호테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키호테를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키호테라는 책은 지금 만화권이 두 권짜리로 나온 게 세 군데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뭐 종합책으로 다 쓸까 말까 그런데 다 아는 것 같은 내용이었고 만화권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되게 놀랍게도 첫 장에 돈키호테 이전에
T52라는 꼴 양반이 무얼 먹고 살았는지가 첫 장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는 살피콩이라는 걸 먹고 저녁에는 양고기보다 소고기를 조금 더 넣은 전골요리를 먹었고 금요일은 육식을 금하는 날이어서 무엇을 렌틸콩 요리를 먹었고 토요일에는 뭘 먹고 일요일에는 새끼 비둘기 고기를 먹었다. 이걸 먹기 위해서 돈키호테는 재산의 4분의 3을 썼다. 이게 첫 문단이에요. 세르반테스가 이렇게 돈키호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음식으로 설명을 한 건데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까 중간에 말 안 한 토요일의 음식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원본에는 수프를 먹었다고 써 있는데 무슨 수프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원본을 찾아봤는데 더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원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두엘로스 이케브란토스 격파와 한국말로 번역하면 격파와 슬픔 파괴와 고통이라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음식이길래 토요일에 이걸 먹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돌리기 시작하고 막 찾았더니 스프가 아니라 일종의 계란 레벨토라고 하는데 계란을 막 뒤섞은 요리예요. 근데 왜 이거를 격파와 슬픔이라고 했지? 라는 이제 의문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돈키호테가 된 시골 양반이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14세기, 15세기 이때 스페인이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유대인들과 모리스코라고 하는 그 무슬림들을 다 내쫓았어요. 근데 이 내쫓기지 않으려면 개종을 해야 했어요. 그러면 개종을 했다는 증거로 뭐를 대야 됐냐면 나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야 라고 일부러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돼지고기를 먹는데 늘상 안 먹었던 돼지고기를 먹을라 치니 이게 먹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계란에다 감춰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먹으려고 보니까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어야 하는 처지에 대한 슬픔, 또 그걸 검사하러 오는 종교경찰의 갑작스러운 급습, 이 내용이 합쳐져서 음식 이름이 만들어져서 격파 혹은 급습과 슬픔, 고통, 고뇌라는 단어의 조합의 이름이 생긴 거죠. 여기까지 찾는데 한 3, 4개월이 걸렸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들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돈키호테의 음식 얘기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싶으면 원문에서 찾아서 이게 어떤 단어인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못 찾잖아요. 가장 단순하게 첫 줄부터 문단수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줄, 두 줄, 세 줄. 아, 여기쯤에 나왔으면 아마 이게 그 단어인가 봐 라고 찾고 혹은 내가 꿀이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그게 스페인어로 미엘이면 검색어로 미엘이라는 단어를 쳐서 원문에 미엘이라는 나오는 곳은 다 밑줄을 긋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 전후 과정을 보고 음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1년이 걸렸어요. 음식을 찾는데. 그래서 그 컴퓨터의 음식 이름, 그 다음에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목록을 작성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년 조금 넘게 걸렸고요. 그런데 이거를 구글링만 하다 보니 실제로 무슨 맛인지 진짜로 이게 그 음식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다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레지던시 신청을 한 거였고 지금 이 내용을 한 10줄 정도의 자기소개서로 스페인어 작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해서
선정이 돼서 가게 됐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3개월 있는 동안에는, 한달 정도는 여행을 다녔어요. 그 동키호테에 나오는 모든 지명을 따라서, 여기에 살았을 거야, 동키호테가. 그리고 처음 집을 나와서, 이곳에 갔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루트를 따라서, 중부 라만차 지역부터 저 위에 사라고사, 바르셀로나까지 가는 여행을, 이번에 가서 한달 정도를 더 했고요. 그 이전에 또그 사전조사 겸 해서 총한 6개월 정도로 여행을 다녔어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은 뿌에르토라피세라는 곳인데, 그곳은 어디냐면요. 돈키호테가 나는 이제부터 기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창고에 있는 오래된 투구, 창, 갑옷을 갖춰 입고, 사흘 밤낮을 걸어서 도착한 첫 번째 주막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돈키호테는 뭘 먹었냐면요. 그날이 하필이면 금요일이어서, 금요일에는 그 당시에 육식을 금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뭘 먹었냐면 생선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육식을 금하는 날이어도. 그런데 이게 라만차 지역이 마치 우리나라의 안동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선을 먹을 수 없는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동 고등어가 발달했던 것처럼 여기도 염장대구를 먹어요. 그런데 염장대구가 얼마나 짜고, 단단하게 말려진 것인지, 보통 이걸 스페인에서 요리를 하려면 사나흘 정도 물에 불렸다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돈키호테가 주막에 딱 나타났는데 생긴 꼴이 지저분한데다가 사흘 밤낮을 굶었으니 뭐그어 볼품없고, 게다가 삐쩍 마른 웬 노인인데, 그 마분지, 그때는 마분지로 대량 만든 갑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아주 우스운 차림의 남자가 나타나니까, 대략 불리지도 않은 거를 요리를 해서 줬어요. 그 내용이 첫 번째 그 주막에서 요리 먹는 장면이 또한두 페이지 걸쳐서 묘사가 돼요. 그런데 또 음식 얘기를 하자면, 대구는 대구인데 그때 먹었던 음식은 뭘까라고 또 찾아나가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15세기 즈음에 가장 많이 먹었던 대구 요리는 어떤 요리였냐면, 바다에서 육지로 대구, 그 염장대구를 실어 나르던 마부들이 중간에 주막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딱히 해먹을 게 없어요. 빵을 들고 다니면 상할 거고, 그러면 이 염장대구의 말하자면 지느러미 부분, 좀싼 부분, 뼈 있는 부분을 잘라서 강물에 불려요, 그거를. 그냥 물에 담가 놓으면 소금기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불린 대구를 돌멩이로 찧어요, 그냥. 뼈가 다 부스러질 때까지. 그러다가 가끔 주변에 로즈마리 잎이 있으면 그것도 넣고, 뭐, 갖고 다니던 기름, 올리브유 혹은 올리브가 있으면 같이 빻고, 그래서 퓨레 상태로 만든 것. 그래서 이 이름을 아모아리에로라고 하는데, 해석하자면, 마부의 마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옛날에 험한 일을 하던 사람들은 마치 강장제처럼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하게 마늘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힘이 나니까. 그래서 대구살 조금의 마늘 같이 섞어서 만든 요리가, 돈키호테가 기사가 된 다음에 처음 먹은 요리가 됐죠. 그래서 이 뿌에르토 라피세부터 시작을 해서 돈키호테가 산초와 함께 여행한 부분, 뭐 풍차가 있는 마을, 그다음에 그의 연인인 둘시네아가 있는 고향, 뭐 등등을 돌아다니고 돌아왔죠.
지금은 그래서 이 음식 얘기로 산문을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책을 찾는 일이었고, 그 음식 이름을 찾는 일이었고, 돈키호테의 궤적을 따라서 다니는 일이었다가 다시 욕심이 나기 시작해서 그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에. 실은 제가 소설을 쓸 때, 소설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첫 번째 작품 후에 두 번째 등단하고 그 다음에 쓴 소설이 숨이라는 소설이었는데요. 내용은 마장동에서 소머리 가르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때는 마장동에 친척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직접 칼 쥐고 소머리 가르는 거를 한 사흘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소설을 쓸때 저는 그냥 책으로 찾는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냄새 맡고 몸으로 부딪혀야만 문장으로 나오는 스타일이라 그냥 구경만 하는 것으로는 안 돼서 마드리드 시내의 어느 시장 한복판에 있는 요리 학원을 끊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 아까 아와레오나 기타 등등의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 음식들을 친구의 친구, 친구의 엄마 등한테 졸라서 음식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음식을 배우다 보니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하튼 약간의 인생이 다른 전환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게 소설 쓰는 얘기를 좀 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자료와 어떤 기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부딪힌 세상에 대한 것이 이야기로 나오는 사람이어서 그런데 한 15년, 16년쯤 소설을 쓰다 보니 게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소설 쓰는 법을 안것 같거든요. 습관적으로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했어요. 되게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뭔가 마감에 맞춰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작년 12월에 마지막 소설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쓴 거에서, 펜을 놓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잠시, 나의 언어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전에 바게트는 모국어를 버리고 다른 언어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 언어를 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 글은 그러니까 글의 궁극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언어를 버려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첫 번째 단계가 지난 3년 동안 했던 일인데 조금 다른 일을 했어요. 제가 남극에 두번 갔다 왔는데요. 그걸로 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작은 영화 한 편을,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감독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영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을 직접 하면서 편집이 문장을 쓰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데 다른 법칙을 가지고 있고 그 법칙의 장단점들을 습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약간 몸이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마침 유리에 관련된, 돈키호테 유리에 관련된 산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한 것이 손으로 직접 요리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설이 아니라, 이야기 서사가 아니라, 조금 더 내밀한 산문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난 3, 4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으로부터는, 당분간 손으로 요리만 하면서 살려고요. 예, 진짜예요. 2년 딱 저한테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2년 뒤에는 소설 쓰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면서 요리를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 내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습관적으로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내 것이 아니라, 예전에 첫 소설을 썼을 때처럼 차오를 때까지 두자,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쓰고 싶어도 참자, 그럴 수 없거든요. 청탁 오면 써야 하고, 돈 못 버니까 써야 하고, 뭐 소설 쓴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소설 써서 작년에 저 연봉 300이었어요. 예, 책 내면 800으로 올라가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이런 데서 강의도 불러주는 정도의 작가가 그렇단 말이야 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래요. 돈 없으니까 쓰고, 이거 안 하고, 최대한 딴짓을 하되 내가 행복해지는 딴짓을 하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내가 모르던 세상에 들어가서 헤매다 보면 소설이 너무 그리워져서, 혹은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뭉치고 뭉쳐서 어떤 형태의 요리로 나올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 그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소설 쓸 수 있겠다. 이런 모험은 지금 어쩌면 건강과 뭐 등등을 생각할 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실함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러고 있어라는 거를 감추고 말을 안 하고, 왠지 소설 안 쓰고 딴짓하면 욕먹을 것 같고 그랬는데, 지지난주부터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예, 내용을 공개를 하고 그 내용을 연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정리되면 아마도 산문집은 나올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산문집도 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소설만 15년 동안 6권, 7권을 낸 건데 딴짓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어디선가 하기도 없는데, 다만 소설 몇 권으로 뭐 교수를 하겠느냐라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도 뻔뻔스럽게 그때 덜컥 잡을 걸, 그러면 먹고 살만 했을 텐데 소설 못 쓸 것 같아서 거절하고 뭐 등등, 왠지 뭔가 소설은 저한테는 순결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거 하면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제 결론은 이런
순혈주의가 각 장르도 망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도 순수한 피, 그것이 전쟁을 만들고 우리끼리 하는 것이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의 고통을 통감하지 못하는 나쁜 세상이 되고 다 한 가지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소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소설만 뭔가 되게 고결해라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소설 세계 자체를 망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 그래서 저는 최대한 피를 더럽히려고 하고 있어요. 더럽히고 더럽혀서 가장 더러운 것에서 나오는 소설이기를 바래요. 그게 내가 살아남는 길이고, 내가 살아남는 거는 살아남는다는 뜻은 소설을 써야만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결국은 정말 소설의 몸으로 더더 만들려고 하는 어떤 노력, 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무언가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정말 오랜만인데요. 그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요? 한국 문학은 이래요. 문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제 소설 세계는 이런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열심히 썼는데 안 알아주는 어떤 부분에서 뭔가 그 억울함이 남아서 내 소설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러려는 태도 등등.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이런 지금 마음 상태가 되자 어떤 억울함, 어떤 불편함이 없이 더 소설에 친근하게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믿음인지도 뭐 믿고 저러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일 하자고 있는 집을 홀라당 저 지금 하는 일, 2년 동안 하는 일을 망치면요, 여기서 망하면요, 아마도 집이 없어질 거예요.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얘기죠. 소설가보다, 소설가 그 연봉보다 더 심한 상태로 거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일을 꾸렸습니다. 예. 지금 제 상태가 이렇다는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난 3년간 그 자료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남극 갔다 오고, 이 스페인 다녀오고 하면서 친구들이 하는 말은, 제가 거의 대화의 90%는 돈키호테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돈키호테가 이랬다? 야, 세르반테스는 분명히 요리사가 되고 싶었을 거야.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미쳐있는 상태죠. 아, 그런데 지난주에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등단했을 때 수상소감이라는 걸 쓰잖아요. 2000년 1월 1일이었는데 수상소감의 첫 문장이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 였어요. 그 친구가 알려줘서 다시 찾아봤더니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집 주방장이 되고 싶었다. 주방을 들어가면 커다란 나무도마에 커다란 식칼이 턱 꽂혀 있는 그런 주방 말이다. 어쩌면 나는 주방장이 되고 싶었,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큰 칼을 갖고 싶었던 것인지 모른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내 꿈이 소설가, 여서 소설가가 된 줄 알았더니 결국은 돌아서 요리사가 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너무나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요리하는 일과 소설 쓰는 일이 같은 것이라는 것 역시 내 의지와 나의 몸은 변하지 않았구나. 다만 언어를 조금 달리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마음이 참 편합니다. 토지 들어오면서요,
항상 저 여기 토지에서 작업하러 들어올 때 여기 걸려있는 어린 학교 선생님 보면서 저한테 힘주세요 이러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지금 소설을 발표한 지 한참 됐으면서 이렇게 들어와도 돼? 괜히 혼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근데 딱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역시 응원하시는군요, 선생님. 뭐, 괜히 자기 혼자 만족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허락받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소설 쓰는 사람으로 살려고, 저 딴 언어 좀 하다 오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제가 뭐, 달리 말씀드릴 건 이 정도고요. 레지던스 체험기 이래갖고, 뭐 그 어떤 체험을 얘기할 것 같지만, 이게 저의 체험이고, 더불어 되게, 그냥 뻔한 말을 하자면,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거기가 얼마나 좋고 이런 거는 뭐 말해 뭐 합니까? 제 상태가 이렇게 좋아진 걸 보면 좋은 거겠죠. 뭐. 근데 그 제가 그 10줄짜리 자기소개서를 썼던 것은 진짜 초등학교 수준의 글이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쓰지만 쓰려고 하는 노력이 가상에서 뽑아줬을 것 같아요. 아, 모험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게 모험이 아니라 진짜 부딪히려고 하는 게 모험이구나. 돈키호테가 가르쳐준 것,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온 거는 돈키호테를 보면서 그가 돈키호테가 400년 전에 나온 그 인물이 저한테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정말. 그런데 아마도 돈키호테보다 산초를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진짜 멋있어요. 네. 저는 그 같이 여행을 다닌 일러스트레이터랑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서로 산초하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냥 동안. 여하튼, 혹시라도 야, 나는 뭐 지금 맨날 똑같이 이렇게 뭐 사나 뭐 이러면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모험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이 정도 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